먹이. 大家好，我姓卢，名字叫凯琳。 안녕하세요, 凯琳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가슴을, 영혼을 자극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쾌, 통쾌, 상쾌한 뮤직으로, 상큼한 진행으로 여러분을 세뇌시킬게요. 오, 니하오. 워스, 찐청수엔. 요즘 장거리 출퇴근족이 많이 늘었다는 뉴스 들으셨죠? 우리 남편도 그 중에 한 명이랍니다. 전셋값이 하도 올라서 천안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서울까지 왕복 4시간 걸리는 출퇴근길. 처음에는 뭐 문제없다던 우리 남편도 이제는 조금씩 지쳐가는 게 보입니다. 언제나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는 우리 남편. 출근길에 듣고 힘낼 수 있는 엔돌핀 같은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제 주변에도 장거리 출퇴근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몸이 좀 편하자면 서울에 집어들 돈이 또 만만치 않고요. 돈에 맞추자니 외곽으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네 현실인 것 같아요. 왕복 4시간,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리인데 남편분 진짜 최고입니다. 귀에 착착 감기는 노래 띄워드릴게요. 에이트의 이현이 부릅니다. 내 거 중에 최고. 3번 도전자 우리 유쾌발랄 DJ 노혜림 씨입니다. 역시 뭐 뽑으셨어요? 개그맨 장두석. 오, 잘 뽑으셨네. 개그맨 장두석이란 주제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아시는 세대인가? 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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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리와 함께 90초 시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깜찍발랄 DJ 노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네, 네네네. 네, 저는 개그맨 장두석 씨를 뽑았어요. 근데 개그맨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유행어잖아요. 그렇죠, 유행어.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유행어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유행어 많아요. 이거 대가부터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몇 개만. 커버스가 있었죠. 그렇죠. 네. 망했다 이게 있고요. 네. 국제도사 있죠. 네. 저도. 야, 왔죠. 실례합니다. 이런 게 있었고. 네, 저도. 화이트백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시꺼먼 하셨던 거. 그때 같이. 아는 세대세요? 네. TV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이봉원 씨랑 같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자주 네네. 연락하고 만나고 하세요? 이봉원 씨가 워낙 바빠요. 그래서. 네. 자주는 못 보고 있어요. 가끔 뭐 문자 정도 주고받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예전에 했던 그런 것들이 솔직히 저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좀 그립고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네. 그런 개그를 볼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그런 걸 저희 그 주말, 유쾌한 주말 장수석입니다 해서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이고 구상 중입니다. 네, 그럼 네. 앞으로 유쾌한 주말 장두석임들 꼭 들어야겠네요. 네, 꼭 듣겠다고 얘기하면서 끝났어요. 네. 현재 시각 11시 1분.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타인의 최신 가요에 순회당하실 겁니다. 최신 가요? 좋아, 최신 가요? 최신 깜짝발랄 DJ 가이린 요! 안녕하세요! 카이린과 함께하는 에너지 100% 엔돌핀 1000%이니 타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야후! 시작도 끝도 아닌 어정쩡한 목요일, 힘 빠지고 기운 없는 오늘, 보약같은 트롯 넘버 3!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곡이죠. 3위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체력 배터리 한 칸 정도 남아있나요? 방전된 여러분의 배터리 카이린이 충전시켜 드릴게요. 보약같은 트롯 2위는요? 안녕하세요, 효녀가수 현숙입니다. 2011년 따끈따끈한 신곡 현숙의 내 인생의 박수, 직접 또 작사에도 참여를 하셨대요. 함께 가는 인생길이 비록 힘들더라도 용기와 희망을 주기에는 박수가 최고라면서 아주 굉장한 애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카이린과 함께하는 보약같은 트롯 넘버 3, 대망의 1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운명에 태클을 걸지 마. 요즘 또 사방에서 태클 거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태클 걸지 말라, 기우! 너 놀 줄 아니? 아쉽지만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언제나 사랑스러운 카이린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순간 잊지 마시고요. 103.5 채널 고정하세요. 안녕. 네. 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약간 아쉬운 마음도 조금 있는데 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국민 DJ를 뽑는 오디션 자리가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